보고 오셨습니다. 와. 선생님, 그냥 이런 말이 나오네요. 미친 여련이다. 엄청난 여련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 수사를 나눴던 그분들은 없네요. 저 영상 속에. 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들의 촬영 동안의 뇌 안에는 뭐가 있었는지 그 뇌 구조를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뇌구조 토크 5인의 기억법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각 배우분들의 뇌구조와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구 씨의 뇌구조부터 볼까요? 자, 몸무게 조절, 지금 키워드를 보면 나이 조절, 늙어야 한다. 설경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설경구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설경구 씨. 사실 그 작품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네. 늘 새로운 변신을 하시지만 이번에 살인자의 기억법에서는 정말 극한의 도전을 하신 거예요. 나이를 좀 먹어야 돼서 근데 그 감독님이랑 고민을 하다가 그 나이 독재자한테 특수분장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불편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피부도 안 좋아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한번 늙어보겠다. 사실 그 감독님이 저를 배려해서 너무 늙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시은 50대 후반 이렇게 얘기했지만 소설은 70대거든요. 저는 계속 60대 초반, 감독님 미안하니까 50대 후반 이렇게. 아, 나이 조절을 계속 하셨군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저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70대로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빼기 시작을 했죠. 근데 목젖부터 이렇게 늙어가더라고요. 내가 축축해지면서 테스트 촬영하는데 체험한 촬영 감독님이 진짜 늙었다고 얘기를 해줘서 아 다행이다 싶었죠. 아니 근데 그 말이 쉽지. 체중 감량을 엄청나게 지금 몇 킬로 정도 감량을 하신 거죠 실례지만? 68kg까지 찍어서 감독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그다음부터 숫자에 계속 매달릴까봐 그때부터는 재지 않으셨고 근데 이제 이 촬영 전에 몸무게 관리하는 것보다 촬영 중에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서 저희 촬영이 이제 추울 때 촬영을 해서 추울 때 되면 또 살이 안 빠져요. 그리고 촬영 전에 이제 그 땀을 좀 빼고 가야 되는데 새벽 5시 콜 해질녘 햇뜰녘 그러면 햇뜰쯤 그러면 새벽에 모여야 되는데 5시까지 현장 도착해야 되는데 역으로 이제 계산하면 새벽 1시 정도 일어나서 이제 줄넘기를 해야 되죠. 숙소에서요. 이 사람은 숙소에서 웨이트하고 저는 숙소에서 이제 줄넘기고 땀 빼고 현장 가고 한 번은 이 유리의 거울이죠. 네. 유리창에 제 얼굴 밖은 깜깜하니까 비치죠. 사람 이렇게 가더라고요. 괜히 이러다가 빈혈 오죠, 진짜. 빈혈이 아니고 이게 제가 어디 갇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폐쇄공포증이 확 와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가나보다 싶어서 가시면 안 돼요. 저기 아니 지금 보니까 오아시스나 신비도 때 임하했던 그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독했을 수도 있고. 그때 젊어서 잘 빠졌고. 그러니까 좀 더 운동을 더 했어야 됐었어요. 저는 사실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죠 여러분. 제일 놀라웠던 게 촬영 중에 김밥을 먹는 씬이 있어서 그걸 먹다가 컷하면 그걸 뱉으시더라고요. 탄수화물 조절을 하신 거죠? 아 그때 예 100개를 뱉었는데 막 몰래 삼키기도 했어요. 그 탄수화물을 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촬영 때여서 예. 배트라고 오면 그 소리 진짜 아 본인의 배트를 와서 저희가 배트시라고 되게 서운해서 삼킨 적도 있어요. 그때 시절에 노영희님이 그 건강도 우려가 되게 많이 됐을 정도로 그렇게 뭐 찌우기도 하셨고 또 빼시기도 몇 번 하셨었는데 사실은 아까 형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때 젊어서 잘 빠졌고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서. 이제 근데 2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시에 콜이면 2시부터 그리고 그게 탁탁탁탁탁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계속 그거를 몰입하고 하시는 게 보면서
아, 진짜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들에서. 근데 지금 대단하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김남길 씨도 대단한 게 두 시부터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건 본인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옆에서 들을 정도로 14kg 찌웠어요. 찌웠다기보다도 몸을 벌크업을 시켜가지고. 그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김남길 씨 얘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근데 다이어트 얘기는 사실 서현 씨가 꼭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서현 씨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 모든 여성들의 워너비 아닙니까, 우리 서현 씨.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또 다이어트, 우리가 또 습관처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아빠의 다이어트 하는 모습 보면서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머리도 안 돌아가고, 예민해지고 힘도 없는데, 그 와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액션도 하시고 계속 대사도 엄청 긴데 그거 다 외워서 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고 서현 씨가 생각하실 때 옆에 계신 오다수 씨는 설경구 씨가 미인한 줄 알았다고. 네, 뭐 처음 촬영장 나가지고 살을 그렇게 많이 뺀 줄은 몰랐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그 뭐 자기 몸이 꼭 고무줄인 줄 아는데 고무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늘렸다 뭐 이렇게 자꾸만 당기면 이게 나중에는 흐물흐물해지고 그렇죠. 탄성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앞으로도 뭐 그런 역할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텐데 저 사람 성격에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저 지금 제 건강 얘기 갑자기 모두가 살인자 기법 이야기를 해야 돼. 거의 지금 여기는 조납공지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 자, 좋습니다. 다음 내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씨 내구조 만나보시죠. 아, 김남길 씨 키워드가 김남길 표 조커 한 번에 세 그릇씩이라는 지금 예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김남길 표 조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히스레저를 딱 떠오르는데. 그렇죠. 네. 그 악역일 수도 있고 악역이 아닐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캐릭터이기는 한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병수의 기억 속에 있는 연쇄살인마로 기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연쇄살인마인지 그런 고민을 좀 하다가 원시영 감독님이 하시는 얼마만큼의 부담감을 주셨냐면 이게 의학 용어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어떤 명명되지 않는 구분이 없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배우라면은 선망의 대상이 주는 악역의 다크나이트에 이제 히스레저가 연기한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를 포스터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방에다 두고 감독님이 이거 되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랬더니 화장을 하지 않는 조커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거를 계속 선물을 주셔가지고 지금도 방에 있거든요. 그 조커 사진이. 근데 단순하게 악역일 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 히스레저가 표현한 그 포스터에는 눈빛의 여러 가지가 되게 그 포스터 사진인데도 맞는 것들이 담겨있더라고요. 슬픔, 뭐 고독, 회한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런 걸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생겼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부담이 아무래도 많았죠. 히스남길 저 눈빛 좀 보십시오 여러분. 아, 히스남길이요. 엄청나네요. 네. 지금. 예.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감량을 설경구 씨가 하셨다면 증량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증량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거거든요. 뭐 그렇게도 이제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캐릭터적인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역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좀 살을 빼서 날카로워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랑 경국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아이디어를 주신 게 경국님 이제 예전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살이 좀 빠져서 날카로운 보다는 어느 날 제가 좀 부어서 나왔는데 너는 그냥 살이 좀 이 캐릭터는 조금 더 살이 쪄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웃을 때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게 서늘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얼굴에서 비춰지는 모습에 감독님도 그 태주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웃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고 자세 보면 웃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런 느낌들을 주문을 많이 하셨어서 그래서 조금 반대로 운동도 하면서 벌컥을 하면서 살 좀 찌웠죠. 그래서 한 번에 세 그릇씩 드신 거예요? 아, 그거는 옛날에 경경이랑 옛날에 원래 잘 먹어요. 다섯 공기 분만 살이 안 쪄요. 그런 사람이 14kg를 찌우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아니 뭐 그냥 원래 먹는 것만큼 같이 계속 먹었던 거니까. 옛날에도 이제 경영님도 오랜만에 같이 작품을 다시 할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때 김남길은 어떤 배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기대를 했죠. 이게 어떤 배우였고 젊은 층에도 연기적인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밥을 엄청 많이 먹는다고. 왜냐면 그때 경영님이랑 같이 할 땐 제가 혼날까봐 아니면 그때 굉장히 쑥스러워서 다섯 그릇 먹고 세 그릇을 빈 공기는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숙여놓고 있었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으니까. 그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 두 분이 진짜 환상 조합입니다. 설경우 씨는 늙어야 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고 김남길 씨는 섬뜩해 보여야 했기 때문에 체중을 늘렸다. 저는 스크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서련 씨의 내구조 만나보시죠. 서련 씨의 내구조 지금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생애 첫 피등장 보이고요. 남길 오빠 무서워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생애 첫 피등장. 저희는 사실 서련 씨를 생각하면 참 예쁘고 건강하고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에 피등장은 물론이고 흙먼지 뒤집어 쓰고 머리 산발하고 굉장히 처음하는 것들이 많았죠. 네, 네. 저는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분장을 하고 평소대로 돌아다니고 밥을 먹고 이랬는데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산에서 맨발로 뛰어다니기도 했고 크게 뒹구르기도 했고 되게 많은 걸 해봤는데 그래서 재미있었고 하루하루가 뭔가 도전하는 느낌으로 촬영장을 나갔었던 것 같아요. 도전? 네. 자, 아마 이렇게 진짜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서련 씨의 모습을 감독님이 느끼신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니까 서련 씨를 본능을 타고난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감독님. 본능적인 것도 사실 준비 없이 나오긴 쉽진 않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촬영을 시작하기 한 두 달 전부터 실제로 이제 병수의 딸, 네, 설경도 배우님의 딸로 두 달 전부터 살았었고 네, 아무래도 그런 준비들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때그때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칭찬해주고 계시는데 반면에 서현 씨는 남기 오빠 무서워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좀 어떻게 좀 괴롭혔나요? 아니면 얘기 솔직히 오늘 기자분들 많으시니까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촬영장에서 막 괴롭히고 이런 무서움이 아니라요. 되게 장난도 많이 쳐주고 제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잘해주시다가 촬영만 들어가면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아, 되게 무섭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번 그렇게 느끼고 나니까 이제 나긋나긋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무섭더라고요. 네. 촬영만 하는 게 무섭겠어요. 김남길 씨가 카메라가 돌면 180도로 네. 그 사람이 된다. 네. 나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살인마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두 분은 이렇게 저쪽에 있었고 좀 정상적인 사람은 저쪽에 떨어지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안 무서웠습니다. 저는 서현 씨가 맨발로 뛰어다닐 때 귀에 다 꽃떨어졌습니다. 아, 진짜요? 그 영상 꼭 보고 싶네요. 예,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달수 씨의 내구조 만나보시죠. 오달수 씨, 자 지금 일단 스릴러 최적화 배우도 보이는데 제대로 낚였다가 제일 먼저 보이고 있어요. 제대로 낚였다. 이 설경구 씨한테 낚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얘기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옛날에 해결사 할 때 그때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감독님하고 술자리에 있어가지고 아 그냥 개인적으로 보자 그래서 나갔더니 예. 같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다 그렇게 한 거고 이번에도 그냥 감독님이 뭐 워낙 이제 가니까 또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하게 됐고 시나리오 안 보고 아 시나리오 보기 전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설경우 씨한테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신 건지
아니요, 감독님이랑 뭐 얘기 이야기 하다가 감독님은 이미 정했었어요. 나수시로. 나수시로. 박재소장 역으로. 그래서 뭐 불렀나요? 뭐 전화를 했나? 전화했을 거예요. 예, 그 형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오다가 예, 바로 전화하셨죠. 예. 근데 이제 감독님 계신 건 모르고 시나리오도 못 본 상태에서 와서 뭐 감독님에 대한 또 신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시긴 하신 건데 저는 사실 요 다음 키워드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오달수 씨가 스릴러 최적화 배우라고 감독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좀 으스스하지 않나 이렇게 보면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 특히 그 굉장히 온화하고 좀 유머러스한 느낌 그리고 또 친근한 예, 느낌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블랙유머에 최적화된 것 같지만 예, 눈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저는 으스스함이 느껴져요.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오달수 씨 가까이서 보시면 도전해 보고 싶은 장르긴 한데 그 얼마 전에 경구 형이랑 같이 이제 지금 찍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네. 1시간 반 정도 액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잠깐 좀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액션 장르는 이제 내가 앞으로 한 장르를 잃었구나. 그래서 벌써 잃지 못해요. 스릴러도 조심스럽게 좀 덤벼봐야겠다. 아, 액션 장르랑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스릴러 쪽으로 가시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 조심스럽게. 또 한 장르를 잃으면 맞네. 네. 조심스럽게 가시겠다. 이따 포토타임 때 우리 오달수 씨는 특별히 더 클로즈업으로 여러분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서 봐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살인자의 기억법 점점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 훈훈한 우리 배우분들의 뇌구조만큼이나 궁금한 그 감독님의 뇌구조 만나보시죠. 배우들 아주 칭찬해. 에어를 아주 칭찬해. 자 지금 내 온통 칭찬으로 가득한데요. 배우들 아주 칭찬해. 어떤 칭찬을 하고 싶으신지 감독님 오늘 제작 보고 하니까 제가 짧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로 한 분 한 분 칭찬을 좀 해주시죠. 아 저희 배우분들이요? 네. 일단 그 저희 싸잡아서 칭찬하면 안 돼. 한 분 한 분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 좀 뭐 대부분 너무 칭찬할 게 많아서 예. 아, 일단 저희 이제 뭐 설경구 배우님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을 각색하면서 아, 이 캐스팅이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캐릭터가 표현하기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특히 여기 나온 병수라는 캐릭터는 그 한계마저도 이제 뛰어넘어야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고 특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걸 준비해야 돼서 소화하기 힘든 캐릭터고 사실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맡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시나리오도 보지 않고 사실 선택해 주셨고요. 네, 주셨고 또 저한테 감동적인 말씀으로 힘을 주셨어요. 여쭤봐도 그러니까, 될까요? 절대 배우한테 배려하지 말라. 네. 그리고 작품 위에서 배려하지 말고 감독 이기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밀어붙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네, 감동을 받았고 네. 그리고 김남길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김남길 배우의 나이 연령대 배우들이 스타는 많아요. 근데 배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김남길 배우는 배우와 스타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배우예요. 그리고 그 태주라는 캐릭터를 캐스팅하기 전에 제가 이제 수십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누가 과연 이런 캐릭터에 가장 잘 어울리겠느냐. 거기에는 무슨 일이 많은지. 알려진 분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몰표를 받았어요. 거의 압도적으로. 네. 네, 그래서 김남길 배우를 이제 만났죠. 만났는데 아, 과연 김남길 배우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캐릭터로 볼까 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김남길 배우는 저는 굉장히 착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만났는데 그 눈 속에 또 하나의 눈이 있더라고요. 눈 속에 네. 또 하나의 눈이 그, 있다. 네, 그 눈은 제 느낌에는 눈설자를 써서 네. 굉장히
차가운 눈, 그러니까 눈 같은 차가운 눈이 있는 걸 보고 이제 태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 듯 하지만 네, 그 하얀 차가움 속에 굉장히 한계를 넘어서는 또 잔인함과 또 어떤 사연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이중적인 캐릭터라 네, 그래서 그 눈에 완전히 반했죠. 서른을 갖고 있는 그렇죠. 분이네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잘 또 표현을 해줬고 그리고 우리 서련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금 대중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계신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으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촬영 현장에 같이 준비하면서 돌아다닌다든지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심도 깊은 생각으로 이제 바라봤어요. 아, 저 배우가 예, 그냥 바라다 보이는 게 전부 아니다. 분명한 건 저 깊이 안에 많은 것이 있다. 근데 정말 백도아지 같은 같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른 배우가 이제 백도아지 같아요.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그게 너무너무 잘 드러나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점이 잘못 찍히면 그게 이제 굳어지기 때문에. 근데 카메라로 처음에 이제 촬영을 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소도시에 농협에 다니는 20대 초반의 여자가 저렇게 이뻐도 되나.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되게 불안했어요, 처음에. 네. 불안했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능적인 연기로 커버를 하더라고요. 네, 연기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눌러가면서, 균형착 이런 걸 보면서, 참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정말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네, 드신 거죠? 네, 예, 예. 그럴 수밖에 네. 네, 없어요. 참 본능적으로 보이고, 본능적으로 네. 연기하고. 네. 네. 본능적인 면에서 방구랑 똥 좋아하는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우리 오다스 씨? 네, 그 저희 이제 오다스 배우님은 제가 예전부터 오다스 배우님을 주인공으로 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벌써 거의 한 지금 10년째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완성이 돼서 같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지금 몇 퍼센트만 쓰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8년 정도만 기다려주시겠네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사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꼭 하고 싶고 네. 작년은 스릴러군요. 네, 매력적인 네. 좋습니다. 아, 저는 지금 너무 감동받은 게 칭찬을 짧게 부탁드린다 그랬는데 진짜 감독님께서 우러나와서 본능적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나 칭찬이 예 진심에서 우러나오게 길어졌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설안, 백도아지 뭐 여러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사실 그 애월음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만들어진 도시죠? 네. 지금 그 강화 도는 있어요. 인천군, 인천시 강화군은 있는데 강화시 애월읍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가상의 도시인 거죠. 살인자의 기업법 안에서. 네, 그렇죠. 네. 살인자의 기업법을 위한 가상의 도시에 가상의 공간들을 만들었죠. 가상의 도시에 가상의 공간들 영화를 통해서 9월에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섯 분의 뇌구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제 머릿속, 제 뇌에는 온통 지금 살인자의 기억법만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득한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화 속 스틸을 보시면서 촬영 속 기억들을 하나하나 짧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살인자의 기억법 5인의 기억 첫 번째 기억 주시죠. 자 팔굽혀펴기의 기억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물구나무를 서고 계십니다. 새벽에는 줄넘기를 하셨고요. 스태프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들었는데 설명우 씨 말씀해 주시죠. 그 동네에 그 또 다른 연쇄 살인범이 나타나서 딸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살인을 기획하는데 체력이 딸리니까 이제 체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식사를 안 하셔서 힘도 많이 딸리셨을 텐데. 그래서 위에서 스태프들이 다리 하나 좀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아, 저긴 안 잡혔지만 감사합니다. 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스텝 주시죠. 장난꾸러기의 기억. 두 분이 남매 같아요. 이 스텝을 보니까
현장에 우리 김남길 씨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딱히 분위기 메이커라고 부르기보다는 어쨌든 현장도 어떤 현장도 다 힘들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겨울에 또 일반적인 장르를 찍는 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 속에서 네, 그래서 좀 어떤 현장이든 즐겁게 촬영하자라는 게 모토였어서 늘 그렇게 또 선배님도 계시고 뭐 소련도 그렇고 다시 좀 다 모든 세트를 같이 고생하니까 즐겁게 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 제일 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메이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련이라는 친구가 연기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선배님들도 계시고 본인도 얘기한 것처럼 첫 장르적인 부분에 도전이 있어서 긴장을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긴장을 한 것만큼 그것만큼 또 표현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본능적으로 표현을 또 잘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이제 경고 형님한테 따르지만 저한테는 지금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기기도 또 많이 웃겨주고 서로 공통적인 분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장난을 많이 치게 되고 가장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는 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코드는 본능적으로 뭐 방구나 똥 이런 이야기였어서 그게 많고 공통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았나. 지금 두 분은 왠지 사회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을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얘기를 나누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뭐 솔직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우리 또 기자님들도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제일 화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스틸 주시죠. 팬미팅의 기억인데요. 지금 오달수 씨가 빵긋 웃고 계신데 우리 오달수 씨의 마지막 촬영 후에 현장이 거의 팬미팅 현장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예. 스태프들이 다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으셨다고. 제가 이제 그 촬영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게 왔다 가니까 그냥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짧게 본다고 그렇게 다 사진 찍고 사인 받고 그러지 않거든요. 네. 인기의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뭐 스릴러를 가진 눈. 스릴러에 적합한 눈, 예, 최적화. 자, 천만 요정답게 현장에서도 정말 요정처럼 인기가 많았던 오달수 씨의 스틸 촬영 사진 보셨고요. 다음 스틸 주시죠. 열공의 기억입니다. 감독님, 사실 작품을 위해서 소설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보면 쓸데있는 살인자의 기억법에 관한 열공한 것 중에 가장 중점을 둔 게 어떤 겁니까? 아, 그 사실 고민 굉장히 많았어요. 네,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살인자의 기억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알츠하이머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알츠하이머라는 걸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알츠하이머라는 어떤 병적 요인을 벗어나는 다른 것으로 표현이 될 때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병수라는 캐릭터가 지금 이 상황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신병적 망상인지 아니면 이것이 알츠하이머라든지 아니면 치매라는 범주 안에 확실히 들어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시나리오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병수의 모든 표현에 있어서 사실 감수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국내에 이제 점유하신 알츠하이머 치매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도 가장 유명하신 분께 시나리오를 보내드리고 이 병수의 표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치매 알츠하이머에 들어온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걸 항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영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 또 감독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는지 저희 영화를 통해서 직접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틸 주시죠. 서현 씨가 해맑게 웃고 있네요. 생파의 기억인데요. 이번 촬영 중간에 생일을 맞이했죠, 서현 씨? 네, 제가
영화관에서 촬영을 하다가 네, 생일을 맞았는데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인사하고 걸렸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이랬는데 케이크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실 스태프분들이 제 생일을 알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 모든 스태프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몰랐어서 더 감동이 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나 그날 회식은 서현 씨가 쏘셨다고? 아, 네, 그날은 아니고요. 네, 네 제가 회식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촬영이 좀 일찍 끝났나? 좀 낮에 끝났을 때였을 거예요. 보통 회식을 하면 고기를 먹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데 낮이기도 하고 좀 색다른 회식을 해보고 싶어서 그 뷔페식의 네, 그런 곳을 가서 이제 스테이크도 먹고 와인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생소한 그런 회식이다 보니까 스태프분들이 특별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스페셜한 회식이었는데 아, 그 회식을 안타깝게도 설경구 씨 아버님은 함께하지 못하셨겠네요. 못 갔습니다. 감량을 해야 되니까 아 너무 아쉽지만 이 영화 대박나고 그때 꼭 다시 회식을 하시기 바랍니다.